ST40 풍룡 부위는 종아리 앞 가쪽면 앞 정강근의 가쪽 모서리에 있으며 독비와 해계를 연결하는 선을 16촌으로 하여 가쪽 복사 용기로부터 위쪽으로 8촌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취혈은 앉은 자세에서 발목에 힘을 빼거나 또는 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가쪽 복사 용기로부터 8촌 부위, 즉 독비와 해계를 연결한 선의 중점으로 조구에서부터 가쪽으로 1촌 뒤에서 취혈합니다. 자침을 할 때는 0.5에서 1촌 직자를 합니다.